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혜웅입니다. 자, 오늘은 모션 데스크나 게이밍 데스크, 일반적인 데스크를 사용을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꼭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바로 멀티탭 트레이입니다. 깔끔하게 선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도 멀티탭 트레이 제품을 정말 여러 개 사용을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멀티탭 트레이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불편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보통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책상 상판에 타공을 해야 됩니다. 타공 자체를 싫어하거나 상판이 손상되는 게 싫은 분들은 꽤 난감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내부 공간이 정말 너무 좁아서 해외 제품을 많이 이용하거나 이런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조명 제품처럼 부피가 꽤 큰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를 상판에 장착한 상태에서 멀티탭의 연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아래쪽 그리고 후면 쪽에 별도의 구멍이 없어서 선정지가 까다롭고, 선정지를 하려면 좌측 또는 우측으로 무조건 빼야 해서 불필요하게 긴 케이블이 필요하고 케이블 길이가 너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부 해결한 멀티탭 트레이를 드디어 찾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거랑 비슷한 형태의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가장 괜찮아 보여서 구매를 했고 최근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은 QL 무타공 멀티탭 선반 트레이로 가격은 25,900원, 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있고, 중형 사이즈, 대형 사이즈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대형 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형 사이즈는 높이 16cm, 중형 사이즈는 높이 15cm인데 대형 사이즈가 내부 공간 폭이랑 높이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멀티탭 트레이랑 사이즈부터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멀티탭 트레이 제품을 두 개 가져왔는데, 높이 그리고 내부 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제가 변환 어댑터까지 장착된 다양한 어댑터를 꽂아보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다 커버를 할 만큼 아주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 공간도 워낙 넓어서 멀티탭 2개까지도 거치가 가능한 공간이었고요. 심지어 기존 멀티탭 트레이는 별도의 구멍도 거의 없어서 선정리가 까다로웠는데, 이건 아래쪽 타공은 물론 후면까지 타공이 넉넉하게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나사 구멍이 상단에 3개 있어서 타공에서 부착도 가능했지만, 타공 자체가 싫은 분들은 타공 없이 거치가 가능한 무타공 제품이었습니다. 즉, 제품을 보시면 상단 이 부분 폭이 꽤 넓게 설계가 되어서 책상에 이런 식으로 툭 거치를 해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책상에 배치할 때 후면에 벽이 있기 때문에 벽에 딱 붙여서 배치할 경우 이 멀티탭 트레이를 거치했을 때 사실 빠지거나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걸쳐서 사용할 경우 안쪽 마감이 살짝 날카로운 부분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고 움직이면 상판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런 보호 장치를 따로 부착해서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싼 상판이면 이 부분은 꼭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타공에서 부착할 경우 책상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이 멀티탭 자체가 보이는 게 싫다면 타공 자체를 반대로 뒤집어서 장착을 하시면 멀티탭 또한 가려서 거치가 가능하고 책상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훨씬 케이블이나 선정리가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멀티탭 트레이 높이가 꽤 높기 때문에 만약 설치했을 때 아래쪽에서 보면 이게 너무 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장착했을 때 딱 이 정도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출된다는 느낌도 없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괜찮죠? 마감도 분체 도장이 아닌 텍스처 도장 방식으로 더 고급스러운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멀티탭 트레이를 다 제거하고 전부 다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브랜드에서도 이제 이런 높이가 높은 멀티탭 트레이를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기본 장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짧게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봤고, 멀티탭 트레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은 오늘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주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